사사기 19장 말씀 1절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아멘. 오늘 이 말씀의 키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라. 그리고 네 번째,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다섯 번째는 그 남편이 그 여자를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자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그 여자를 그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갔다라는 겁니다. 살펴볼 말씀이 너무 많아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다 전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이 먼저 시작되는 것은 그들이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이 되겠다 했으나 그들은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왕을 기대하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임의로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때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사람, 레위 사람에 대한 말을 합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이 레위 사람이라는 말은 그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곳이다라는 거죠. 그 중에 세겜 성은 도피성으로서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레위 사람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 도피성 그곳에 사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거죠. 세겜이라는 그 도피성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깨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사 어깨 다스린다. 세겜성의 양쪽으로 산이 있는데 하나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림심산이요, 다른 하나는 저주를 선포하는 에벨산이 있습니다. 세겜성이 갖고 있는 그 도피성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복과 저주를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세겜성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 레위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이 레위 사람들은 율법을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아서 율법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성에 사는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때 그는 무엇을 대표하냐 하면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라. 자, 이 첩이라는 의미는 아내가 아니라는 거죠. 아내가 아니라는 얘기는 첩은 기업을 잇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레위 지파가 첩을 맞이했다라는 의미는 아들을 낳아도 기업을 잇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아직 그들이 온전한 아내의 자리에서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는 그 상태가 되어지지 않은 모습을 주님은 여기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이 땅에 통로로 내어놓게 하는 족속이 유다 족속입니다. 다윗왕이 유다 족속에서 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족속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유다 족속 중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홀이 그곳에서부터 나타난다고 한 것은 왕이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이 대표되어지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과 그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사이에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되어져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기업을 있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첩이 아들을 낳아도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상속자가 거기서 나올 수 없는데, 하물며 이 첩이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2절을 보니까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당시에 어떤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과 행음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이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남편을 떠났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 있는 상태, 그들이 행한 죄는 행음한 죄입니다. 할렐루야. 이 율법으로 그들에게 준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신명기 22장 21절에서 22절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 첩이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한 것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나 같습니다.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도록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제사장 딸이라도 행음을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불사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음행을 하였느냐? 주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당시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상태니까 완전한 남편으로 모신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악을 행하였나가 에스겔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을 에스겔서 16장 26절에 애굽 사람과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28절에는 이스라엘이 음욕이 차지 아니어서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과도 아수르와도 또 거기에 더해서 바벨론과도 또한 행음을 했다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이 행하는 바를 따라 행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에스겔서 16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에스겔서 16장 37절의 말씀이 오늘 이 레 사람의 처백에 임하게 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 18장 19장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음행을 행하고 남편을 떠나서 그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갔다. 그렇다면 유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집은 행음한 여자가 남편을 떠나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거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음을 하고서도 그곳에 돌아갔는데 이 여자는 그 집을 더럽힌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살라지거나 죽임을 당하여서 악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여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 있더라.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또 한 가지,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넉 달이 주는 의미를 잠깐 우리가 살펴볼 때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족속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되는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에 그 자손을 괴롭힐 것이고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넉 달을 그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행음한 첩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행음을 한 첩,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 아직 온전한 그의 아내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이방 족속에게 객이 되어지고 거기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거해 있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도 또한 죄악 가운데서 세상에 속하여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세상의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 바로 이 여자가 행음한 모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4대가 지날 때에 주님은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넉 달이 지난 후에 그 여자를 데려오고자 한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 첩을 데리고 올 때 돌에 맞아서 죽게 해야 되는데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 첩을 나귀에 태우기 위해서 나귀를 두 마리로 데리고 그에게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분명히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면 율법이 반드시 이 여자를 돌에 쳐서 죽여야 하고 불에 태워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레위 사람은 그 첩을 달래서 데려오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분명히 율법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죄를 정죄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이 사람은 이 음행한 첩을 당연히 데려다가 죽여야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이것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정죄받고 죽임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라고 그러면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약속과 그럼 주신 율법은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율법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이 율법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 이 여자가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간 것은 그 여자가 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그가 돌아가서 그곳에 숨었다라는 얘기죠. 또한 그 남편은 그 여자를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고자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여자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여자에게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태워가기 위해서 하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갔다라는 이 말씀 바로 율법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그 위를 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5절에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나귀 두 마리예요. 한 나귀는 누가 탄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시온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율법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에 그 죄인을 다시 태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나귀에 태우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3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로마서 7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남편이 생전에 있는 그것은 음료로 만드는 율법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율법이 죽으면 율법이
더 이상 죄를 정죄할 수 없게 되어지면 자유하는 여자가 되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그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 집에 들어간 모습, 그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죄인이 되어진 그 첩이 그 아버지의 집에서 율법에서부터 속량함을 받고자 들어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남편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 율법을 대표하는 이 레위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아내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아내를 복음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역할을 하는 자인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인도하고 사랑으로 그 여인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이 레위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레위 사람이 여전히 율법으로 그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율법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구원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 율법을 대표하는 레위 사람은 그 여인에게 가서 이제 잘 달래서 그 여인을 데려오고자 한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율법으로 정죄하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남편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받는 나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죄의식을 주고 죄 가운데 죽어지게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곡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잘못된 행음한 죄를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이 남편을 만났을 때 그 죄의식을 느끼는 것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정죄하고 사망해서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달래서 데려오고자 하는 이유인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루신 일이에요.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만 그러나 이제는 회개함으로 다시는 그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달래서 그 여인을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율법의 용무를 지금 이 레위 사람이 온전히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이제 이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남편을 집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남편 앞에 섰을 때 바로 이 율법 앞에 선 것이 되어지죠. 그럴 때 이 율법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율법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인도함을 받은 것이 온전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 찾아 봉독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도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을 때에 일어난 이 사건은 왕이 곧 세워지는 왕정시대가 되기 전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지만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지만 내가 주권의 신앙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좌정하지 않은 상태. 그럴 때 우리는 관계를 맺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죠.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왕으로 오실 그 시대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시점이나 이 모든 것이 4대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 이 모든 일들이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야 하고 주님 앞에 책망받고 징계받게 됩니다. 내 자신 사랑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책망받고 징계받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나를 사생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나를 정결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켜 회개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 앞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는 그 상태가 되어진 사람, 회개한 심령은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랑이 문 앞에 왔어요. 그랬을 때 이 죄를 지은 이 여인은 그 신랑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집으로 드리는 것. 그럴 때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오셨죠.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그것은 곧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그 품에 품고 아버지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운 것이 이스라엘이고 그 신령한 아버지 집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율법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가르쳐주고 이스라엘을 예수님의 품인 집으로 인도하고자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자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 찾아가셨지만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반겨서 맞고 머물게 합니다. 3절, 4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그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에 그것에서 3년의 공생애를 하십니다. 3년의 공생애를 하시고 그곳에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실 때 주님은 성령님과 함께 그 모든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그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일을 하시고 그것은 바로 이 장인이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면서 그와 함께 즐거워하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그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함께하시며 즐거워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얼만큼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내가 문을 열었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를 영접할 때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자 외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깨달은 자만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립니다. 또한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 안에서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 모시는 자가 되어지고 있느냐. 율법 앞에 내가 서고 죄인인 걸 깨닫고 그래서 그 율법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만큼 내 심령 속에서 은혜로 임하느냐를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죄를 깨달은 만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이 첩이 얼마만큼 그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받는 구원을 누리는 시간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을까? 우린 생각하면서 나 자신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은혜가 큰지를 알고 깨닫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그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질 수 있는 것은 율법 앞에 섰을 때에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인 남편이 찾아왔을 때 결국은 자기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될 그 남편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자기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버지 안에서 남편과 아버지가 함께 즐거워하며 자기를 죽임에 처하지 않게 하는 그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그 여인은 자기가 그 죄에서부터 그 행음한 죄를 감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때서야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정말 내 죄가 더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한 사건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관계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에 율법은 내 남편과 같은 관계를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내게 첫 남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죽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고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질 그것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은 어떤 구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준 어떤 구원을 말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그리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대표하는 레이 사람의 남편이 유다 베들레헴에 온 것은 율법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 앞에서
종이 되어지고 눈먼 자가 되어지고 눌린 자가 되어진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고 주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 율법 앞에 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행음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과 해방함을 받게 되어 진다는 것. 그래서 죄를 깨달아 알도록 율법 앞에 우리는 서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유함을 얻고 이제 그 안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은 참으로 놀랍고 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했던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여자를 첩으로 맞이했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음행한 여인 그 첩을 다시 데려오고자 하는 것.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리를 또 기록한 것을 이렇게 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큰지 날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이 첩과 같이 행음한 자입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여전히 짓는 이스라엘과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유다 베들레헴 아버지 집으로 피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구속함을 얻고자 하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구속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참으로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그 아버지 집에서 얻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율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게 하고 그리고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늠하다 예수님 앞에 잡혀온 여인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 앞에 놓인 자도 아니요 죄 가운데 놓인 자도 아니요 이제 죄에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고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이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율법이 율법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은혜를 깨달아 알고 우리 주 예수님 앞에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